투자 전략 한번 좀 짜보도록 하죠. 예. 네. 이경민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우리 팀장님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죽음의 3월을 지금 보내셨다고. 4월은 네. 좀 좋아지겠죠? 매일매일 연간 전망을 쓰시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업데이트할 때나 가격 지표를 업데이트할 때 보면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수치들이 계속 나오면서 네. 업데이트할 때마다 뭔가 이 큰 흐름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하루하루가 거의 한 달 넘게 네.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시장부터 한번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죠. 네. 지금 굉장히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다가 네. 최근 며칠 사이는 그래도 조금 약간 안정세? 네. 약간 안정상승. 회복세죠. 뭐. 회복세니까. 네. 완전한 회복세였죠, 사실. 일단은. 바우지수 기준으로 일주일 만에 20%가 반등인데.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3월 20일 전후까지만 하더라도 네.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를 보면 패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 안전자산, 위험자산이 구분이 없었습니다. 네. 달러 빼고는 뭐 금이든 유가든 주식이든 전부 다 빠졌거든요. 네. 그때 글로벌 펀드 플로우를 보면은 무조건 자산 시장에서 탈출하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했고 네. 그리고 달러를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런 패닉 장세가 계속 한 일주일 넘게 연출되다가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3월 23일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 추가적인 기업 부채, 기업 회사채 매입 방안을 네. 제시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 어떤 게 트리거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번 정책이 끝이 아니다. 앞으로 더 할 수 있고 네. 지속적으로 할 거고 더 문제가 생기면 더 강한 대책이 나올 거다 라는 시그널을 명확히 던져줬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한국 같은 경우도 일명 무제한 자산 매입이라든지 한국판 QE라고 불릴 정도의 대책이 나왔고 네. 정부 차원에서도 1차 회의 때는 50억에서 2차 회의 때는 50조에서 2차 회의 때는 100조 상황이 악화되면 정책은 더 강해진다라는 시그널을 곳곳에서 던져주면서 네. 글로벌 금융시장 그리고 자산시장 주식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사실 이 유튜브의 이 가장 큰 단점이자 문제점입니다. 네. 이 시청자분들이 저희 이제 뭐 외모 평가 안 하기로 했잖아요. 문근영 닮으셨다고. 네? 갑자기. 화면상으로는 정말 너무 예뻐 보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실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댓글에 저렇게 쓰시니까 정프로 자꾸 눈이 가는구나. 아, 그거 보고 자꾸 갑자기 웃음이 나와갖고. 네.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데 혹시 네. 지금 상황에서 다시 막 그 공포의 시절로 돌아갈 일은 혹시 오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은 모든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가 진정돼야 된다. 근데 언제 진정되느냐? 그 시점을 좀 가늠하기 쉽지 않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최근 나오는 뉴스들을 보고 제가 데이터를 보면은 이탈리아 쪽, 그러니까 유럽의 확산의 시작이었던 이탈리아 쪽에서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6천 명 후반대에서 지금 5천 명대로 조금 안정이 되는 국면으로 네.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유럽 쪽이 잡히게 되고 미국 쪽이 잡히게 된다면 시장의 상황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오늘 내일 발표되는 중국 경제 지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PMI 지표인데 2월 달은 완전 쇼크 수준이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얼마나 반등을 하는지 회복을 하는지를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의 PMI요? 네, 네. 중국 3월 PMI입니다. 네. 중국은 3월 초부터 이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최근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뭐 산업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80-90% 정도 네. 정상화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PMI가 뭐 생산자 관리 매니저 지수인가 뭐 그런 거죠? 구매 관리 지수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네네. 서베이를 돌려서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하는 건데 네네. 50을 넘으면은 경제가 좋다. 네. 50을 밑으로 하면은 경제가 수축이다라고. 2월은 말씀드립니다. 대충 얼마 나왔었습니까? 통계청 지수 중국 통계국 지수로는 20 포인트대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마킷이라 그래서 네. 이 PMI를 글로벌 전체를 총괄하는 그쪽에서 나온 지표는 4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전망치로는 한 45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기대 정도 되는 수준입니까? 괜찮은 수준입니까? 45 정도 수준이면은 아, 이 정도 왔으면 다음 달에는 50 근처까지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잘 나와야지, 그러니까 예상치에 최소한 부합을 해줘야지 지금 글로벌 전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향후 경기 흐름에 있어서 뭐 V자다, U자다, L자다, I자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U자 또는 V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야지 코로나19가 잡히면 아 경기는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분기 전망을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하루 이틀 정도를 늦춰서 오늘 나오는 통계청 PMI, 네. 내일 나오는 마켓 PMI를 좀 확인하고 좀 방향성을 좀 더 명확하게 잡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미국 쪽이 조금 문제가 되고는 있죠. 미국이요? 네. 네. 최근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에 18,000명 정도씩 증을 하면서 글로벌 1위 누적 확진자 수는 글로벌 제일 많은 국가로 되어버린 상황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트럼프가 어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30일까지 연장을 했는데 네네. 그렇죠. 주식시장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재로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호재이긴 하지만 이걸 연장하는데 이게 연장이 되고 좀 더 안 좋아지면 우리는 경기 부양책을 또 할 거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거죠. 더 안 좋아지면 우린 더 할 거야. 안 좋아지면 더 할 거야 라는 시그널을 지금은 던져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도 저는 4월 달에 3월 같은 쇼크가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3월 달에는 통화정책이든 뭐 재정정책이든 엄청난 발표를 했는데 이제 4월부터는 시행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돈이 풀리고 기업들의 회사채를 매입을 하기 시작할 거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로는 한 3주, 그러니까 4월 중에는 미국에서 돈을 가정에 가게마다 돈을 살포하는 그런 정책들이 시행되더라고요. 뭐 100만 원 준다는 게 뭐 5월 중순이나 온다. 그게 네. 의회 통과를 해야 되고 또 그 네. 기준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 통과가 굉장히 빨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의회 통과가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네. 이제 70% 하위 70%라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선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통화 정책 이후 재정 정책 그리고 경기 안정 이 스텝이 좀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통화정책과 유동성 공급으로 신용 불안은 일정 부분 제어해줬고 네. 재정정책으로 경기 불안을 좀 잡아준 상황인데 이게 실질적인 액션이 취해져야지 주식시장은 좀 더 안정적으로 안심하고 움직일 수 있는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네 맞죠? 네. 그러면 지금입니까? 제가 많은 분들한테 종목별로 꽤 반등한 종목들이 많아요. 네, 엄청나게 네. 반등을 했죠. 근데 최근 반등을 한 종목들을 보면은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 그리고 취약 기업이라고 해서 어쩌면은 부도 리스크가 폭증을 했던 기업들이 아 이건 부도는 아니겠구나라고 해서 급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저희는 꾸준히 말씀드리는 것 들은 IT, 그러니까 반도체, 인터넷, 뭐 2차전지 관련주들 네. 이런 쪽들을 계속적으로 매집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뭐 다들 너무나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네. 코로나19 이후에는 언택트 이런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IT 기계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수요가 조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들이 회사 가는 거 빼고는 외출을 많이 못했던 상황이고 네. 영화를 보러 가지도 많이 못했거든요. 네. CGV가 뭐 상당 부분을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네. 30개인가 닫았대요. 네. 그러면서 했던 것은 많은 분들이 집에서 TV를 보시고 아니면은 영화를 보시고 하셨을 텐데 요즘 재밌는 것은 IPTV나 그런 것들 보면은 개봉일이 극장에서 개봉이라고 차이가 크지 않더라고요. 동시 개봉도 많아요. 많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이 있으면은 조금 더 큰 TV, 조금 더 큰 좋은 기기. 어차피 집에서 TV 많이 볼 거니까 네. 영화도 TV 집에서 볼 거니까. 그건 일리가 있나. 저도 한
TV 산지 우리 50몇 인치가 60인치가 그렇거든요. 아, 근데 한 10년 이상 됐어요. 네. 근데 아무 고장은 없어. 근데 우리보다 평수가 다른 집에 이제 뭐 가보는데 우리보다 훨씬 큰 TV가 있더라고. 네. 나도 바꿔야 되나. 아, TV는 자존심이죠. 넷플릭스를 많이 보니까. TV는 자존심이에요, 형님. 근데 이런 게 아, 그래? 그 집보다 못할 게 뭡니까, 형님이. 아니 근데 뭐 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 TV 무조건 거, 저 옛날에 이코노 TV 그 12인치 아니 때문에. 지금 무조건 80으로 가시죠. 브라운관 80 삼성 혹은 LG 80으로 가시죠.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런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글로벌 전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가게마다 소득을 지원해주는 네.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보복 소비, 뭐 억눌렸던 소비들이 폭발하는 구간이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네. 거고 또 하나는 유럽은 그동안 여전히 오프라인 소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던 나라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국에는 박싱데이가 있을 정도로 오프라인에서 네. 소비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커머스에 대한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돼서 아마 서버 투자도 글로벌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인프라 하면은 뭐 건물 짓고 기계, 철강 뭐 이런 쪽들의 수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신인프라라 그래서 IT 관련된 산업들을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를 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4차 산업혁명이 다시 한번 레벨업되는 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최근 단기간에 올드 이코노미로 불리는 업종들이나 종목들이 좀 급반등을 했는데 그보다는 IT에 대한 점진적인 비중 확대, 좀 롱텀하게 보는 뷰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투자자들이 많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네.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 뭘 사면 좋을까? 왜냐면 이분들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안 물린 분들이니까 네. 이번 약세장을 피한 분들도 네, 네, 맞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현금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 같은 한데 퍼포먼스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네, 네.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계속 파니까 요번에 반등 국면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안 좋은 회사가 삼성전자예요. 뭐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 하나 네, 주가의 네. 반응이 뭐 예를 들면 개별 종목 이런 것들 뭐 20%씩 막 오르는 날도 있고 뭐 어제도 뭐 상한가도 많이 나왔는데 네. 그래서 이제 견물생심이라고 이거 아닌가 보다 요거 버리고 이제 많이 반등 세게 하고 이제 그쪽으로 붙었는데 그게 그럴 때 이제 또 네. 뭐가 좀 안 맞아 떨어지는 네. 거죠. 예를 들면 뭐 인터넷 업체 같은 것들 좀 덜 빠졌잖아요. 네. 뭐 네이버니 이런 것들 네, 덜 빠졌고 그래서 언택트 하면서 이런 거에 간다고 그러는데 퍼포먼스 안 좋아요. 네네. 이번 반등 국면에서 그냥 뭐 빠지는 날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어떤 종목들 많이 빠진 종목들은 불기둥을 세워버리네 이렇게. 근데 보면 대체로 공통점이 있죠. 많이 빠졌고 네. 정말 역사적인 저점 네. 밑으로 간다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만 매수가 들어도 되는데 그래서 참 고민이에요. 투자자들이 저런 게 따라 사면 바로 거기가 단기 고점인 네. 것 같기도 하고 바이오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바이오 미국의 뭐죠? 길리어드 이런 것도 6% 7%밖에 안 오르는데 우리는 상한가 막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헷갈리실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그렇죠. 투자자분들은 저도 그래서 전략을 제시할 때는 네. 롱텀하게 볼 업종 네. 아니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볼 업종 좀 구분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롱텀하게 볼 길게 그러니까 네. 좀 꾸준히 떨어질 때만 사서 묻어놓는다는 생각을 하고 가실 만한 종목들 앞서 말씀드렸던 네. IT 관련주들이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겠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튀어오를 때 좀 노릴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은 뭐 시클리컬이라고 말하는 뭐 조선, 철강, 네. 에너지 뭐 네. 이런 쪽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종목들을 투자한 데도 있어서도 네. 급반등했다고 따라가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는 순환매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3, 4일 팍 튀었다가 빠지고 다른 업종이 또 튀고 또 빠지고 다른 업종이 튀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네.
따라가서 사는 것보다는 좀 아직까지 덜 오른 종목들, 업종들을 좀 사시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기술적 관점 국면에서 아, 얘 올랐으니까 더 오를 거야 라고 따라가서 사는 전략은 조금 부담스럽고 오히려 IT가 많이 못 올랐으면 최근 들어 많이 못 올랐으면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분할 매수하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간접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펀드 매니저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렇게 길게 가져가고 이건 단기적으로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실 수 있는데 회사 생활을 하시고 주식을 플러스 알파 업무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매일 보실 수 없으니까 IT 관련된 종목들을 빠졌네 조금 더 살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고 좀 긴 안목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매일 봐요. 생각합니다. 네? 매일 본다고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봐요 저는. 매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IT는 기본적으로 50% 이상을 가져가시고 아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IT 한 50% 네. 한 20%는 완전 안전한 거 하나 네, 네. 그리고 한 30%를 말씀하신 뭐 시클리컬 네. 그래서 좀 급반등이 올 수도 있는 아이들로 30% 정도를 해갖고 막 오르지 않은 많이 떨어진 아이들로 고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게 지금 단기 변동성이 너무 크거든요. 그게 기회 아닙니까? 그게 기회인데 플러스 30% 플러스 20%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에 네. 마이너스 20%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하면 주식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20% 갔다가 네. 플러스 20% 난다고 본전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실을 안 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지금 특히 뭐 옛날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5%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때는 조금 더 비중을 늘린다든지 하면은 원금 복구가 되는데 마이너스 20%에서 원금 복구가 되려면은 쉽지 않은 모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고 단기 등락을 있을 때 좀 변동성을 잡아가자. 벌써 추격 매수 얘기가 나오네요. 네. 추매라는 게 추격 매도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쵸. 지금 못 팔아서 난리였는데 지금 뭐 추격 매수를 하냐 마냐. 섹터가 몇몇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 대비 50% 이상 오른 종목들이 속출하고 걔네들은 안 사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지금 접근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클리컬의 뭐 조선화학 철강? 네. 뭐 이런 친구들 중에 정말 큰 회사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큰 회사들을 말씀드립니다. 아, 걔네들 그 큰 회사들도 이렇게 많이 올랐죠. 이미 다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럼 됐어요. 거긴 그래서 저희는 뭐 펀드 매니저분들한테는 계속적으로 단기 낙폭 과대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소팅해서 드리긴 하는데 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주를 잘못 잡으면 조금 더 힘든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 세미나나 리테일 세미나 갈 때는 무조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기본적으로 200일 이동평균선 200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면 네. 편하실 거다 고생은 조금 덜 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거든요. 네네. 네. 그 좋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 사귀고 싶은 여자친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돼서 여자친구 그렇게 쫓아다니고 했는데 거절했는데 어느 순간 그래요 사겨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귀는 게 좋은 사람이죠. 아 그런다고 나는 아 그래 네가 그래 나는 딴 말 이런 건 나쁜 거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정말 평상시에 아 저 주식을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 예, 너무 내가 사고 싶은 가격대하고 너무 이격이 있어. 네. 근데 그 가격에 오면 사람이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사고 싶었던 종목, 네. 그리고 공부가 많이 되었던 종목을 네. 사는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 맞습니다. 이경민 팀의 그런 말씀이시죠? 네. 저도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밸류에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PBR, PER 같은 그런 저희가 지금까지 정상적인 시장에서 가동이 되었던 네.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신뢰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PBR 같은 경우는 거의 역사적 저점을 경신할 정도로 네.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따라서 싸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분명히. 그런데
어디가 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서 저도 조금 몇 포인트가 저점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지지력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쉽게 못 드리는 이유이긴 하거든요. 근데 싸는 건 맞습니다. 근데 좋은 종목이 싸야지 안 좋은 종목이 싸면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야, 근데 댓글 봐야 되게 재밌다. 왜요? 정프로는 전혀 공감 못할 것 같다. 누구나 사귈 수 있다는데 아이고 야 물론 네. 이게 제가 예를 든 게 총 같은 아, 예를 든 거예요. 저는 학생 때 처음 본 종목들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 아이고 그저 예. 뭐 누가 좋은 거야? 이미지가 아유 그래. 네 그 이제 앞으로 뭐 매수 혹은 매도를 이제 막 어쨌든 내 준비했던 종목이든 공부했던 좋아하던 종목이든 이제 살려고 마음 먹었는데 언제 사야 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네.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런 시그널들이 좀 보이면 그때는 조금 더 사기 괜찮은 시즌이 아닐까 이런 얘기 해주신다면 일단 저는 보통 지금 가격대에서는 투자하고 싶으신 투자하기로 계획한 금액의 30% 정도는 들어가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70%는 어떡하냐? 지금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최근 보면은 삼성자이닉스도 하루에 마이너스 5% 갔다 플러스 나기도 하고 막 그런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런 장중 등락이 있을 때 뭐 10%든 20%든 이렇게 좀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네.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이용인 팀장님도 저 3월 말인데 네. 3월, 2월, 3월 그냥 고생한 그 뭐랄까 이 흔적이 어려 나타나니까요. 하여튼 우리 곽동희 부장님처럼 하루 이틀 뭐 휴가를 쓰시든 해서 좀 에너지도 좀 채우시고 네. 4월부터는 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네. 네. 믿겠습니다. 4월에는 네. 이제 또 날도 따뜻해지고 네. 이제 완연한 봄이 오게 되면은 네. 코로나19도 좀 진정이 되면서 아이고, 좀 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우리의 삶이든 네. 좀 더 활력이 넘쳐났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을 아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뭐야 제가 애널리스트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아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큰 변동성에서 그리고 전략을 또 하시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잘 넘어오셨고 또 네. 4월부터 시작된 2분기에는 또 우리 투자자 이렇게 좋은 전망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대신증권 국민 여동생 이경민 투자 전략 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